정령섬 2판 박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는 개봉되어 있고요. 언박싱 영상이긴 한데. 자, 뭐 사실 외관은 1판과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름 세컨드 프린팅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차이는 저희가 이제 AS 같은 걸 처리할 때 이렇게 1판엔 이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련번호가 있어서 이 일련번호를 알려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AS를 조금 더 간소한 절차로 진행을 하고 중복 AS가 없도록 약간 이런 시스템 만들 예정입니다. 자, 박스 열면 이렇게 펀칭 타일이 있고요. 펀칭 타일도 뭐, 예, 1판과 동일합니다. 사실 본판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진 않네요. 한번 뜯어볼까요? 예, 잘 뜯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포 모드도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긴 또 이렇게 지역 카드 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대국 사용 때 쓰는 카드죠. 쓰는 타일이죠. 자, 규칙서도 역시 동일하고요. 일수에 오타가 있었죠? 그거요? 아, 예, 여기였었을 거예요. 일수에 보시면 여기가 위협 단계 1, 위협 단계 2, 위협 단계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의미상으로는 3인 거를 다 이해를 하지만 요 부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했고 이번 한 분에서 고쳤고요. 약간은 사소한 거긴 한데 이 뒤에 저희 웹사이트 모뎀 팩토리 내 웹사이트 주소가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스피릿 대시 아일랜드였는데 여기 아마 붙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조금 가물한데 여기 이제 수정되었습니다. 자, 구성품은 혹시 정령섬 영문판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영문판에서는 그 플라스틱 트레이로 되어 있고, 오히려 그 때문에 카드가 슬리브를 꼈을 때좀 너무 빡빡 아예 안 들어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희는 요즘 이제 오버나이저들을 많이 쓰시니까 이런 식으로 두 단으로 나눠서 구성품들을 담았습니다. 사실 이 종이 트레이가 좀 약하기는 한데 워낙 제품의 구성품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쉽게도 이 부분은 AS 처리를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자, 점령 카드 볼까요?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예상 1쇄랑 동일한 형태로 다 나와 있고요. 지퍼백도 비교적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피겨 다잘 되어 있고요. 저희가 2판을 만들면서 피겨의 금형을 새로 하게 됐는데, 완전히 이제 저희가 그 피겨 금형을 저희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추후에 추가 생산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빠르고 용이하게 만들기.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재판이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이유였는데, 대략적으로 보기에는 영문판의 피규어를 그대로 사용했었던 1판과는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피규어고요. 그리고 오염 마커 잘 되어 있습니다. 1쇄 때이 정형 마커의 이염 현상이 좀 있었죠. 지금 이제 표본 샘플인데 2쇄에서는 그런 문제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다한, 이 귀여운 다한들 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보보드 역시 1쇄와 동일하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보드 네 종류 있습니다. 자, 안쪽을 열면은 적대국 카드랑 시나리오 카드들 들어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협 단계 표지 타일들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카드들도 역시 1쇄와 동일합니다. 카드에서는 텍스트가 딱히 달라진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령 보드 이렇게 있죠.
저희가 정령보드에서 에러타 있는 부분이 여기가 수정됐었죠. 원래 천둥으로 말하는 자에서 한 개를 끌어온다로 되어 있는데 한 개까지를 단을 한 개까지 끌어온다로 해서 안 끌어오는 경우도 표시된 것들을 소개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었죠. 굶주림으로 삼키는 바다에서 현신 있는 보드의 바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현신 있는 모든 바다를 지칭하지 않는 걸로 역시 수정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령섬 본판 언박싱 마칠게요. 자, 정령섬 확장팩 가즈와 발톱 박싱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게임 정보에 대한 걸 좀 강조를 했어요. 정령섬이 쉬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 연결이라든지 뭐 FAQ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사이트 기억해 두셨다가 오시면 좋겠고요. 아까 본판처럼 저희가 이렇게 또 박스 측면에 일련 번호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 번호로서 AS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요. 규칙서입니다. 규칙서 상당히 두꺼워요. 연어 확장처럼 본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익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생각보다 적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펀치보드고요. 지금은 이렇게 랩핑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요거는 저희가 샘플 때만 조금 냈던 단계고 실제로는 아마 랩핑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좀 랩핑된 게 번거로운 건 있죠. 다만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자동 펀칭이 되는 경우는 조금 있는 점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칼들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신규 정령들 보드도 이렇게 잘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카드들 더 있죠. 이 카드들은 한번 확장팩이니까 실링을 벗겨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좀 없어서 썰렁했었던 섬 카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카드, 새롭게 들어간 이벤트 카드죠. 이 부분들이 게임에 변주를 많이 주고요. 역시 추가된 위험 카드 그리고 주요 능력 카드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건박 카드 4개는 자, 신규 정령의 카드들 4장씩 8장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 카드 그리고 보조 능력 카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요 후반부는 주요 능력도 몇 장 더 있고요. 역시 기본판과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카드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확장팩 마크가 있어서 추후 구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카드랑 새로운 식민지인 프랑스 카드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토큰들을 놓을 수 있는 보드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정령섬 확장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